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LED를 보통 하면 이제 짠 불만 나오는데 얘들은 LED 바 방식으로 돼가지고요. 굉장히 밝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범퍼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얘는 좀 충격받으면 좀 위험하니까 그 위에다 떨어 해놨어요. 저번에 보니까 요 바를 빼가지고 뒤쪽으로 옮기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 이유는 진짜로 이거 충격을 빡 박으면 바가 좀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LED가 이게 일반 이렇게 좀 이런 방식은 지금 약간 그바 방식에서 중간에 약간 말랑말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얘는 딱딱해가지고 기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앞쪽과 그 다음 뒤쪽을 딱 보시면은 뒤쪽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뒤쪽 밝은 불 되어 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위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스위치는 옆에 달아놨고요.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여기 껐다 켰다. 앞쪽은 여기서 껐다 켰다. 예. 껐다 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시동 걸면 지금 연기도 많이 나고 바로 시동 걸까지 테스트했기 때문에 뭐 바로 시동 거는 거는 방금 이제 문제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요거 연료 집어넣을 때 연료 안 새기끔 하는 그런 호스 긴 로즐 사용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리코일 한번 좀 고생했는데 리코일이 이게 좀 팽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면은 얘가 어떤 경우냐면 리코일이 이제 가면서 이제 S자로 꼬여서 안에 있는 턱에 걸려서 이제 이게 줄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안 되고요. 손을 이렇게 위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직각으로 시켜서 이게 직각으로 이게 스프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옆으로 이 대각선을 당기면은 이렇게 당기면은 자 시켜서 이게 전선이 이렇게 당기면은 안에 꼬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쪽 손 위로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90도 옆으로 당기면 안 돼요. 이렇게 요거 고생 아까 했던 거는 이제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이름은 5T 2.0입니다. 2.0. 1.0 아니 2.0 신형이고요. 주동이는 이제 후타바 3K로 하셨습니다. 배터리는 기본적인 배터리가 있는데 7.4V짜리 오리지널 배터리는 좀 비싸서 보조 배터리 하셨고 일단 나가서 주행하시면 한번 주행에 40분에서 50분 살살 주행하면 거의 1시간까지 가능한 가솔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1시간 주행해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 통이 연료통이 엄청 크거든요. 1시간에 살살 하더라고요. 해외 시합은 30분씩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뭐 어설픈 그 뭐냐 제품과 다르게 팀롯에서 만든 명품 데저트 가솔린이 되겠습니다. 아마 튼튼하기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이만한 사이즈의 가장 튼튼한 데저트 버기가 되겠습니다. 쇼코스죠 이거 쇼코스 데저트가 아니라 쇼코스. 근데 사람들 있으면 데저트라고 하는데 쇼코스라고 했어요. 쇼코스. 예, 5T는 5T니까 이게 쇼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T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을 쓰더라고요. 오케이. 자,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옆에 형님, 잠깐만 옆에 서 보시겠어요? 옆에 잠깐 손만 대시고, 얼굴 안 나고 이만큼 크다. 형님, 출퇴근하셔야 되겠는데? 예. 출퇴근할 수 있는 차, RC카 5T였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견적 안 나고, 멋진 일 하세요. 감사합니다. 짜잔. 오케이. 좋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 예스. 짜잔, 짜잔, 짜잔.